동준아 하자. 18개월 때쯤 상당한 감정적인 능력이 나타나죠. 토들러 유아에게서 그들은 뭐하기 시작해? 보여주기 시작하죠. 뭘 보여주기 시작해? 학자들이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는? 자의식의 감정이라고 부르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감정이다. 어떤 감정이야? 연관된 감정이죠. 뭐랑? 자신에 대한 인식과 연관된 감정이죠. 근데 뭐에서 판단되어지는? 다른 사람에서 판단되어지는 죄책감, 부끄러움, 방어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하나의 실험에서 연구자들이 뭐한 거야? 엄마들이 부탁했죠. 뭐라고 부탁했어? 이 뭐라고? 연지? 입술 연지를 내 놓아달라고. 그 토들러의 코에. 그리고 그들을, 그 아이들 놓아달라고. 어디 앞에? 거울 앞에. 유아들인데 어떤 유아들? 18개월 미만의 유아들은 보였는데 뭐처럼 보였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뭐를? 감정적인 반응을. 그러나 대략 18개월 때쯤 토들러들은 뭐하게 돼? 업셋? 아까 뭐라고 했지?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뭐 할 때? 주어발 비동사 뭐 할 때? 그들 자신을 바라볼 때. 뭐로? 거울로. 왜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는데 뭘 경험하고 있었던 거야? 당황함, 당혹감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18개월 때쯤 아이들은 또한 뭐 하기 시작해?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어떤 능력? 뭘 느끼는 능력? 공감을 느끼는 능력이죠.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런 레벨의 발달은 분명해지는데 이제 두 살짜리가 제공할 때 분명하죠. 포옹을 또 다른 아이에게. 그리고 또 다른 뭐하고 있는? 울고 있는. 마치 뭐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 기분이 좋아. 엄마가 나를 안아줄 때. 그래서 내가 너 안아줄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